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지금 딱 걸렸어. 뭐가 걸렸을까요? 배달 기사의 황당한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빌라 앞에 딱 멈추는 오토바이. 자, 배달 음식을 들고 계단을 성큼성큼. 자, 3층에 음식을 두고 잘 놓고 내려오는데 2층에 놓인 택배 발견. 허리까지 숙여서 유심히 보더니 아니 이것은 하면서 옷에 쓱 넣고 갑니다. 이름하여 택배 들취. 자, CCTV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던 모양인데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저기는 포항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26일 찍힌 영상이고요. 보신 것처럼 3층에 음식물을 배달하고 나오던 택배 기사가 지금 2층에 있는 택배를 집어간 겁니다. 이 사연을 올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택배 도착했다는 문자 그리고 요즘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야. 택배 기사분들이 그걸 확인해보고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CCTV 딱 열어보니까 고스란히 다 찍혀있지 않습니까? 저 배달기사가 배달했던 음식점에 전화 연락을 해봤더니 예. 누군지도 바로 특정해졌답니다. 아이고야 진짜 그러네. 네, 합의 없다라고 합니다. 자, 택배 손대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배달을 안는 식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서로서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번엔 사만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물 밖을 나서는 남성, 쓰레받기를 발로 쓱 돌리더니 자, 가방에서 이제 쓰레기를 왕창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쓰레받기에 저렇게 촉촉 막 집어넣죠. 어우, 종량제 봉투 아껴서 후자 돼야지. 자, 죄 저렇게 버리고 가는데, 갑니다. 가는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쓰레받기에 넣어놨던 그 쓰레기, 왕창 넣은 쓰레기를 다시 수거해 갑니다. 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교수님? 저게 이제 어제 오후 4시 41분쯤에 한 건물 앞에서 발생한 쓰레기 무단 투기 미수 사건입니다. 예? 투기를 성공한 게 아니라 미수에 예. 거쳤다는 거죠. 아, 진짜요? 예, 건물 안으로 남녀가 들어와가지고 무인 택배함을 한참 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보셨듯이 남성이 가방에서 쓰레기를 꺼내더니 건물 입구 구석에 있는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했는데요. 저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 CCTV로 보고 있던 제보자가 건물 4층에서 창문 열고 큰 소리를 질렀겠죠. 뭐 하는 거냐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다시 와서 쓰레기를 갖다가 꺼내 갔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들어와가지고 무인 택배함 앞에서 행동도 그 안에 쓰레기를 넣고 갈까 말까 하다가 자기는 그래도 양심껏 한다고 바깥에 쓰레기 통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넣은 건데 만약에 소리치지 않았었으면 그냥 갔겠죠. 그러니까요. 예. 앞서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저 건물 안쪽에 무인 택배함이 있었는데 그 안쪽 그 옆에서도 막 계속 서성거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게요. 근무 중 불타는 로맨스입니다. 아, 이번에는 편의점 하시는 우리 사방 가족께서 또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물건 정리 중인 알바생. 그런데 말이죠. 아우, 갑자기 저렇게 아우, 꼬맹아 넌 내 거야. 와락 껴안고 뽀뽀까지. 아, 이거 19금입니다. 예? 아우, 그만해. 아우, 이번 가게 안쪽에서 저렇게 막 목을 끌어. 아유, 진짜 이렇게 계속 아이고, 계속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연출하고 있는데 야, 이거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영상입니다. 점주가 몸이 안 좋아서요. 며칠 동안 이 대체 근무자를 쓰고 며칠 뒤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는 손님들마다요. 그 대체 근무했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 겁니다. 뭐 손님이 와도 인사는 안 하고 뭘 물어봐도 대꾸는 안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점주가 도대체 어떻게 근무를 했나 싶어서 CCTV를 돌려본 겁니다. 돌려봤더니. 그랬더니 알바생이 저렇게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러서 편의점 안에서 서로 입 맞추고 만지고 이런 애정행각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아이고야. 겁니다. 이게 3일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심지어는 손님이 있을 때도 계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남성이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더니 사각지대로 이 알바생이랑 같이 가서 5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점주는 다른 점주들도 피해를 볼까 봐 공개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일터잖아요. 자, 아, 연애하라고 월급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사장님 속이 정말 제가 직접 이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 네. 제보를.
정말 속이 문드러지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CCTV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문자로 좀 적당히 좀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 편의점 알바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뭐 범죄 같은 거 되지 않을까? 업무방해죄 같은 게 이렇게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방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방해죄는 행위 태양이 있어야 돼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뭐 위계를 쓰거나 아니면 막 알력,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 세 가지 행위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누가 봐도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뽀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는 않고요. 다만 근무가 좀 태만하니까 그런 어떤 내부적 징계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좀 질 나쁜 그런 편의점 점주들 뭐 얘기도 간혹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또 저런 어떤 직업의식이 좀 부족한 알바생들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사장님들도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거대 돌덩이 날벼락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후방 영상입니다.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블박차 보고 다시 들어가지고 세상에 휘청쾅. 자, 다시 볼까요? 차선 변경한 화물 다시 틀었는데 아이고 차에서 떨어진 것 저거 바로 대형 석재였습니다. 이 기자 이거 뭐예요 이거? 이 기자 이게 출근 시간대? 네, 이 때문에 도로가 1시간 이상 지체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아침 8시 50분쯤인데요. 저게 전북 전주와 군산을 잇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한 화물 차량이 이렇게 싣고 달리던 대형 석재 두 개가 갑자기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 차량은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기도 했고요. 이를 포함해서 4대가 피해를 입고 탑승자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당시에 화물차는 덮개도 고정장치도 없이 저 커다란 돌을 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 운전자는요, 앞차랑 간격이 좁아지자 차선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가 됐든 저 커다란 석재를 제대로 고정을 안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25톤 대형 트럭인데 3톤 이상의 석재를 지금 싣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차선 변경도 뭐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더 문제는 고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덮개를 하든지 이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적재물이 밖으로 떨어지게 된 거고요. 사실은 2차 사고가 저게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저 석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교통사고 나고 교통피해를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적재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과적을 또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망자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물속에 사람이 빠졌어요. 자, 한밤중 벌어진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치매 어르신 실종 신고받은 경찰 공원 수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막 뛰어갑니다. 저기 있다! 자, 어르신을 발견했어요. 자, 순간 호수에 풍덩 지금 빠졌어요. 그래 시켜봐. 오프 물살 가르면서 다가갑니다. 자, 지금 잡았습니다. 아, 예. 자, 힘없이 출근하는 어르신 끌어안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자, 겉옷을 덮어주고 팔다리 막 지금 지금 겉옷 덮어주고 팔다리 막 주무르면서 지금 의식을 찾게 도와주고 있고 지금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이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야 진짜 좀 기온도 상당히 낮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저게 지난 16일에 찍힌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꽤 추웠죠. 저녁 7시쯤이라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어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고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호수에서 시름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가서 노인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은 경찰, 노인을 구조해낸 이후에는 지금 저체온증이 올까 봐 이 구급대 걸 때까지 계속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고요. 병원에 실려간 어르신은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박수 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의리만 남은 현실 부부. 아, 의리. 아하, 무슨 사연이죠? 네, 남편이 연락처에 아내 연락처를요, 이름 세 글자로 저장해둔 것 때문에 서운하다는 사연입니다.
현재 5살 된 아이를 하나 둔 이들 부부는 사랑보다는 의리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휴대전화에 아내가 이름 석자로 자신이 저장된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 아내한테 엄마 같다면서 엄마라고 저장을 해놓더니 이번에는 이름 석자로 바꾼 거였는데요. 이 엄마라고 저장한 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름은 더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문제냐, 굳이 애칭으로 저장할 필요가 있냐, 다른 사람이 보면 놀린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나 참 별 짤데기 없는 것 같고 진짜 시비를 거네 정말. 아, 당신 이름 이차연이잖아. 영어로 네이처리. 어쩌라고 나보고. 애칭으로 해달라고 알았어. 이톡 튀로 할게. 이마 톡 튀어나오네. 동그라미. 아, 예. 아, 야, 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야, 박지훈. 지나가는 여자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봐. 세상에, 어? 어디 와이프? 어? 핸드폰 번호를 갖다 이름 석자로 저장해놔. 너 백성문 오빠, 알지? 언니 이름 꼬맹이로 해놨잖아. 야, 얼마나 귀여워. 너 무슨 속셈이야? 말 안 해? X. 좋습니다. 자, 우리, 자, 일단 말씀 듣기 전에 말이죠. 우리 세 분의 남자 패널들께 여쭙겠습니다. 사모님, 뭐라고 저장해놓은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예쁜 정화님 이렇게 해놨는데. 아, 진짜?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오. 본인이 이제 만든 거예요. 제가 쓰진 않고. 근데 당신 휴대폰 줘봐 해놓고 이제 사모님이. 예, 그렇게 쓴 겁니다. 아, 진짜. 근데 자기는 제 이름 박지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이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취향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적고 갈로 해서 직업 같은 걸 항상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 보면 그냥 누구누구 형님 적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름만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뭔가 뭐 애정 이거보다는 그 사람의 취향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적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그렇게 봐야 되지. 이걸 갖고 비난을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예. 저는 이름 석자를 적어놨죠. 아, 사모님. 아니, 사모님 존함을 감히 어떻게 함부로 애칭으로 바꿉니까? 아, 이름을 불러드려야죠. 그리고요.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예, 혹시 이런 거 걱정도 되세요? 요즘에 하도 그 스마트폰 같은 거 연락처 해킹 같은 것도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예. 만약에 누군가가 제 전화기를 해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누군가가 해킹을 하면 뭐 엄마, 아빠 내지는 뭐 마눌님, 아내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범죄의 가장 첫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객관적인 이름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설명이 떨어지는 뭐 굳이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까지. 아, 워낙 변호사들이 걱정이 많아요. 예. 아, 저 진짜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야. 글쎄요, 이거는 자, 교수님 뭐, 일단 사모님. 아, 저는 이름을 갖다가 두 자로 적어놨어요. 성 빼고. 야, 아. 만약에 사모님 조남이 뭐 가령 이 자연이다 그러면 자연. 예, 막 그렇죠.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이 그 두 부부 이 부부에서 특별한 건데 저는 이걸 진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 여성 같은 경우가 남성 진화 심리학까지 예, 아.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야. 좀 촉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민감하니까 왜 지난번에는 엄마라고 했다가 이번엔 갑자기 뭐 이자연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적어놨냐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저런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이 여성이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이전에 엄마라고 저장한 것을 갖다가 이름을 세자로 하니까 만약에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는가. 저는 만약 그렇게 원하시면 예. 저 세 가지를 제가 그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영어로 하나 하는 거하고 한글로 신형, 구형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예? 영어로 그 명칭을 예. 신형, 구형. 신형, 구형? 예. 신형, 구형이 무슨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해서 와이프, 세자. 응? 와이프. 와이프, 세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글로는 신형은 내 아내, 구형은 마누라. 이렇게 해도 뭐 세자를 갖다 해 주시죠. 뭐. 본인이 원하신 데니까. 아, 이름 석자니까. 아, 예. 아, 세자라 아, 이름 석자니까. 아, 예, 예. 어, 너무 심오해서 제가 예. 진화 심리학적으로 풀어 주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자, 우리 자호 님이 이자 이마 톡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네, 가족 여러분들이 다들 본인이 뭐라고 저장을 해 놨는지를 공유해 주고 계세요. 진짜. 쪼꼬피 님, 나는 예. 환장의 짝꿍. 혜진이 님, 나는 외계인으로 저장. 장영숙 님, 저는 남편을 이런 왼수.
또 어떤 분은 영어 이니셜 KCR로 저장을 해두셨다 이런 말씀 해두셨고요. 룸메이트로 저장해놨다는 분도 계시네요. 담비맘님, 엄마는 심했지만 이름은 무난한 거 아닌가요 하셨지만 미숙이님, 정 없어요 이름 부르는 거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 방금 룸메이트. 아,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